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적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뱀을 통해서 찾아와서 네가 먹어도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그랬고, 그놈은 정녕 안 죽는다 그랬으니까, 결단코 죽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 하와가 조금만 생각했으면은, 먹지 않을 수 있었을 건데, 근데 이미 미혹되고, 또 그걸 따먹은 거예요. 저는 예수 믿지 않을 때도 이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고등학교 때 이 제 아내 어머니 아니 선악과 함께 따먹었다고 우리를 그것에 쫓아내고 인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엮는다면은 하나님이 그럴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깊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 믿고도 이게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니 우리 삶이 정말 다 만만하지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이 아담만 정말 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가지 않았을 건데, 그때 하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할 때 하나님이 한 번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셨어요. 그리고 이 선악과가 얼마나 큰 제약이고 이게 정녕 죽을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떤 거와 같냐면요, 이 선악과는 단순히 하나의 그 가위를 먹지 말라 한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허용해 줬지만은 이것만은 하지 말라 그런 거야. 무슨 말이냐?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허용해 주지만은
절대로 아담이 해서는 안 될 일 하나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봐서는 안 돼. 하나님의 이 권위에 도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혼자 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모세가 애굽에 이렇게 가라 그러면서 그러면은 애굽에 가서 그 우리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를 내가 소개를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는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예,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인데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있는 존재가 못 돼. 그 사람 인자도 서로가 이렇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있냐면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나다. 무슨 하나님을 표현할 말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한 단어로 한 마디로 한 문장으로 표현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 아들이 진짜 죄를 범하고 개미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개미가 돼서 이 개미를 구원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구원하려고 하면 개미가 말을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개미를 구원하려고 그러면 개미가 돼야 돼요. 그래야 개미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개미, 제 아들이 개미가 됐어요. 그래서 개미들한테 야, 너희들 원래 개미가 아니고 사람이야.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사람이 다시 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보냈어. 그러니까 이 개미가 하는 말이 너 아버지가 누군데? 그 개미한테 사람을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해보세요. 뭐라고 설명할까요? 이 더듬이나 뭐 냄새나 그래가지고 기어다니는 그에게 개미를, 개미에게 사람을 설명하려고 그러면요. 개미에게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다. 사람은 사람이다. 뭐 표현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나는 나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허용해 주되 네가 피조물이라는 걸 한 거예요. 네 자리를 정해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모든 물건은 저 목적이 있고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이탈한 게 죄예요. 아름다운 게 뭘까? 하나님이 이 천지를 짓고 좋았더라, 아름답더라 그랬잖아요. 사람은 심히 아름답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게 뭘까? 그러면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럼 아름답지 못한 게 뭐냐? 아름다운 것은 자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은 아름다운 거고 휴지통은 아름답지 않을까요? 컵도 아름답고 휴지통도 아름다워요. 컵이 컵의 역할을 할 때가 아름답고 휴지통이 역할을 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아니 그런데 휴지통이 아니 컵만 날마다 강대상 위에 올라갈 거냐? 나도 강대상 위에 좀 올라가자. 그리고 오늘 휴지통을 역을 하나 갖다 놨어요. 그러면 아름다울까요? 아니요. 휴지통은 저 뒤에 휴지통이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 자리에 있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었는데 이 사단이 자기 자리를 떠난 거예요. 물고기는 물이라는 자리에 있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물고기가 나는 왜 날마다 물에만 살아야 돼? 나도 무태 좀 나가서 토끼처럼 살자 그러고 물에서 딱 뛰어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아름답지도 않고 고통스럽고 죽는 거예요. 아니 이 새가 공중이라는 이 자리를 정해주는데 날아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그런데 나도 물속에 좀 들어가 살자 그러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고통스러운 거예요. 남편은 남편의 자리가 있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가 있고 자녀는 자녀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자리를 정해준 것이 선악과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자리를 떠난 날에는 아름답지 않고 내가 정녕 죽을 거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자기 자리를 떠난 것처럼 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와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한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이게 그렇게 큰 죄인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한 번은 하도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가정에는 이 아버지라는 저기 자리가 있고요. 저희 아내의 어머니라는 자리가 있고 저희 자녀들은 자녀다라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 아들은요, 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데 제가 우리 아내에게 돈을 줘서 아이스크림을 사다 놓거든요. 저는 거의 아이스크림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놈은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아이스크림 다 내먹어요. 근데 어느 날 여름에 바깥에 갔다 와 있는데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 보니까 안에 한 개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에서 먹는데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빠 그건 내 건데 왜 먹어? 아니 제가 사놓은 거는 제가 다 먹으면서 지가 사놨다고 그거 지 거라는 거예요. 뭐 그래도 아들이니까 좋죠. 근데 이 아들이 우리 집의 모든 걸 누릴 수 있지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어머니의 자리를 넘보면 안 돼요. 아버지의 자리를 넘보면 안 돼요. 이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서에 보면은 그 어머니를 범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놈이 이제 키가 1m 80이고 저보다 덩치가 더 컸다고 어머니의 자리를 절대로 넘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거예요. 네가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 못 먹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자식이 만약에 어머니의 자리를, 아버지의 그 자리를 넘보 어머니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놈 돌로 쳐 죽여야죠. 근데 돌로 쳐 죽이려고 보니까 누구예요? 내 아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돌로 쳐 죽일 수는 없어서 집에서 내쫓아. 그랬는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집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낸 거예요. 내보냈지만은 누구예요? 내 아들이에요. 다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대로 죽었으면 좋겠어요.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먹고 마시고 입을 거 모든 것 조금도 걱정이 없이 살았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 그랬는데요. 먹었는데 죽어서 안 죽었어요. 실제로는 안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제일 놀란 놈이 사탄이에요. 먹으면 정녕 죽을 줄 알았는데 이게 안 죽은 거예요. 그러고는 아담 자기도 그 전에 벗은 줄을 몰랐어, 그죠? 왜 벗은 줄을 몰랐을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을 가서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서 보고 내려오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수건을 가리라 그랬어, 그죠?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의 작품이에요. 그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 있어. 몸에 빛이 난 거야. 빛의 옷을 입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 빛이 들어오니까 전기가 들어오니까 밝잖아, 그죠?
딱 전기가 끊쳐져 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깜깜해져 버려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게 오는 빛이 죄를 범하면서 단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빛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벗은 게 그대로 보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아내는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오늘 21절에 보면 치어 입혀요. 가죽옷을 치어 입히려면 짐승을 잡아야 돼, 그죠? 짐승을 죽여야 돼, 그죠? 그런데 그 전에 에덴 동산에 한 번도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하면서 이 죽음이라는 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죄는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죠.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말은요, 하와를 짓지 않았을 때 한 말이에요. 하와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지어서 그런 거고, 하와가 설사 먹었다 그래도 아담이 먹지 않았다면 역사는 또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자 말을 안 들을 남자가 없어요. 그러고는 아담이 먹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고 그때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 이제 쫓아내야 되는데, 자, 쫓겨나서 네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그래서, 그죠? 그런데 그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아버지 집을 쫓겨나니까 이제는 고아처럼 되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염려가 돼, 그죠? 그래서 온통 먹는 데 관심이 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다 해결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 그저요. 이 땅에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아무리 큰 집을 짓고 좋은 것을 먹고 그래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제 시골에 제가 6살이었고 제 친구는 7살이었어요. 저는 생일이 음력으로 1월 달이니까 내보다 한 살 많은 사람들도 그냥 비슷하게 이렇게. 그리고 그 친구가 자기 누나 책을 가져오면 딱지를 만들어줘가지고 제가 다 그걸 딱지를 다 따고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도시에 가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어가 돌아온 거예요. 그때는 저는 죽음이라는 게 모르는데 흰 천을 싸가지고 뒷동산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그리 저는 그때 죽음이 뭔지 모르는데 아니 분명히 뭘 천에 싸가지고 뒷동산으로 올라간 것 같은데 뒷날 이제 놀려고 가니까 그 친구가 없네. 그 친구 집에 가서 부르니까 그 친구가 없어요. 그리고 뒷동산에 올라가던데 그래서 산에 따라 올라가서 한번 불러봤어요. 없는 거요. 아니 며칠 전까지 나하고 놀았는데 이 친구 어디 갔을까? 제가 6살 때 깊은 내 안에 의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공부를 조금 하니까 도시를 봤는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나하고 똑같은 반에 있던 최영만이라고 친구가 있었어요. 참 친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그 친구하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때는 이제 토요일까지 공부를 하니까 일주일 이제 헤어졌는데 토요일 날 그래서 오전까지 공부하니까 오후에 그 친구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영만아, 영만아 부르니까 대답은 안 해, 없어요. 그래서 아직 안 왔나 그러고 돌아서 올려 그러는데 자기 누나가 나와가지고 영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누나가 우는 거예요. 그래, 누나 영만이 어디 갔는데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때는 연탄을 뗐잖아요. 자기 조카하고 같이 잤는데 연탄가스를 마셨는데 자기 조카는 살았는데 우리 친구를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며칠 전까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같이 다니고 있었는데 돌아서서 그 친구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
깊은 내 안에 의문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조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나도 내가 이 죽음의 문턱에 서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 그 고등학교 1학년 겨울 방학 때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스님이 되려고 제가 절회를 갔던 적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이 나가서 땀을 흘려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다 해결해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죽은 가운데 보내고 싶어요.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을까 안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자녀 같으면 가르쳐 주겠어요? 안 가르쳐 주겠어요? 당연히 가르쳐 주죠. 근데 그걸 성경에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 제사법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아담에게도 다 가르쳐 줬어요. 네가 나가서 땀을 흘려서 먹고 사는데 그러나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고 내게 반드시 돌아와서 제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늘나라에 나하고 영원히 살 수 있다. 이 아담에게 철저히 다 가르친 거예요. 아담은 그래서 나가서 하와하고 관계를 가져서 가인을 낳았어요. 그죠? 두 번째 아들인 아벨을 낳았어요. 그 가인한테 아벨한테 가르쳐 죽겠어요? 안 가르쳐 죽겠어요? 당연히 가르쳐 주죠. 살 수 있는 길을. 그런데 그들이 후손이 우리하고 딱 비슷해요. 먹고 사는 데는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관심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그래서 누가 그걸 전해주고 해서 깨달아서 오늘 아침도 나온 거예요. 그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침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이 하나님께 나오는 길 아니고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이 됐지만 나와서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사니까 온통 일하는 데 관심이 이들이 가 있어요.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 많아. 그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쫓아간 결과는 어떻게 돼요? 정녕 죽는 거죠. 이 죽음이라는 걸 면치 못하죠. 그러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좋다. 6일 동안은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는 데는 7일 날 이날은 안식일이야. 절대로 일하지 말고 내게 나오라는 거야. 그래야 살잖아. 그죠?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정해준 거예요. 율법이라는 걸 정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냐면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 날은 일하지 마라 그래서 안식하라 그래서 그래서 7일 날 일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것은 일이고 어떤 것은 일이 아닌지 정했어요. 왜 하나님이 일하지 마라 그랬다고. 그래서 이 613가지 그들이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 정했는데 안식일 날 바느질을 하면은 안 돼요. 그런데 바늘에 실을 끼지 않고 하는 거는 괜찮은데 실을 끼면 일이 돼요. 10km를 집에서부터 10km를 가면은 일이 아니고 10km를 넘으면 일이에요. 그럼 그걸 어디서부터 재느냐? 자기 집 추춧돌에서부터 재요. 그러면 그날 11km를 꼭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추춧돌을 빼가지고 1km를 갖다 놓고 10km를 갔다가
돌아와서 그걸 가지고 와요. 그러면 10kg 아니니까 주춧돌에서 봤던 게 일이 아니에요. 주일날 불을 피우면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되기 전에 다 음식을 해놔요. 불을 이제 켜는 거는 이 전기불을 켜는 것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날은 절대 전기불을 켰다 끄면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 되기 전에 다 키워놔요. 그러면 이제는 이스라엘에 옛날에는 다 단층이 이리 사는데 고층 아파트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눌러야 되잖아요. 그 누르면 일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그럼 걸어 내려와야 돼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요. 이스라엘에는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이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에 섰다가 열렸다가 섰다가 열렸다 그래서 그래 자기는 안 눌러요. 가야 되니까 자기 층에 와서 문이 열리면 그냥 타는 거예요. 자기는 누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자기 층에 내리고 싶은데 열리니까 또 내리면 돼요. 미국에 우리 친구가 갔는데요. 이 유대인 여자가 목사님 목사님 빨리 좀 와보세요. 이러시는데 그래 왜요? 그래 가니까 저 에어컨 좀 꺼주세요. 왜 안식일 되기 전에 틀어놨는데 밤이 되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꺼야 되는데 그 끄면 일이잖아요. 그래 자기는 끄면 안 되고 목사님은 아니, 주의를 지키니까 끄면 끄도 되는데 목사님 좀 꺼주세요. 이런 일은 근데 그는 그들은 무엇이 일이고 일이 아닌 것은 구별이 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안식일날 가서 병을 고쳐줬어 그죠? 손 마른 자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고쳤다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6일 동안 고쳐주지 왜 안식일날 고쳤냐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 제자들이 가다 배가 고프니까 안식일날 밀밭에 밀을 따먹었어요. 이 안식일날 밀을 따는 건 일이거든요. 일했다고 죽이려는 거예요. 이들은 안식이라는 말뜻 자체가 뭔지를 이 하나님이 진짜 준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이들이 안식했잖아. 그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란 말 자체가 기쁨의 동산, 평안의 동산, 사랑의 동산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일 안 하는 게 안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 IMF 왔을 때 일이 없어졌잖아. 그죠? 그리고 일 안 하고 날마다 있으니까 참 안식하죠. 고통이에요. 일하는 게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정년 퇴직하고 갑작스레 충격을 받아. 그죠?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일을 아무리 해도 죽으니까 7일 날은 일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거예요. 왜 이들이 온통 일하는 데 관심이 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자, 언제 우리는 진짜 기쁘냐면요. 우리 영혼의 크기를 이 세상보다 더 크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이 파스칼은 팡시라는 이 소설을 쓰면서 그게 보면 사람에게는 채우지 못할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멍은 이 세상보다 더 커져.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리 채워봐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영혼의 크기를 이 세상보다 더 크게 지어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아무리 채워도요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 우리는 진짜 만족할 수 있느냐?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참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랬는데 이들은 오직 일 안 하는데 관심이 있으면서 일은 안 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 뭐의 안식이에요?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요 밥을 주는 게 안식이에요. 그죠? 손이 말라서 이 고통스러운 사람은 손을 치료해 주는 게 안식이죠. 눈먼 사람에게는 눈을 뜨게 해 주는 게 안식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 죄의 문제는
피 흘림 없이는 삶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루 일하지 말고 그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길을 그들이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아담이 자기 아들 가인에게도 가르쳐 주고 아벨에게도 가르쳤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살 길을 가르쳐 줘요, 안 가르쳐요?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교회를 잘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그걸 잘 따라해요, 안 해요? 딱 오늘 보니까 인상을 딱 썼는데 안 따라하는 거예요. 아니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치는데 예, 그러고 따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담이 이 가인에게 자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아벨에게 그걸 자세히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이들이 장성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앉아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지었던 소산물을 가지고 갔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 아벨은 믿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예요. 양을 쳤어요. 그때는 양고기를 안 먹었어요. 고기를 안 먹었어요. 고기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먹었어요. 먹지도 못하는 고기를 양을 왜 쳐요? 예, 그 길이 아니고는 이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침에 여기 와서 기도한다고 돈이 생겨요, 떡이 생겨요, 뭐이 생겨요?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이 시간에 가서 차라리 장사를 하든지 일을 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이게 돈이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와야 돼, 그죠? 예, 하나님께로 와야 하는 거예요. 뭐의 믿음이냐? 약속을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약속을 가르쳤잖아, 그제요? 이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된다고. 이 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그래서 이 아벨은 자기 아버지 아담이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 양의 첫 새끼를 가져드린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약속대로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은 뭘 꼭 번거롭게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래야 돼. 그냥 내가 농사 지었던 거 소산물 좀 갖다 드리면 되지.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자기 열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와야 되잖아, 그죠? 그런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이게 시기심을 딱 갖다 주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는 무기라 그래서,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도 안 받고 가인의 제사도 안 받았으면은 가인이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그렇게까지는 화가 안 났을까요? 뭐 내 제사도 안 받았지만 저 동생 제사도 안 받았는데. 아니 그런데 자기 제사는 안 받았는데 아벨이 자기 동생의 제사를 받아준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걸 회개하면 되는데 그리 안 하고요, 이 동생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요, 사단이 우리한테도 갖다 줘요. 목사님이 어떤 사람은 좀 좋아하는 것 같고 어떤 자기는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으면 누가 밉죠? 그 목사님한테 사랑받는 그놈이 미워요. 저놈 새끼 없으면 내가 목사님 사랑을 다 받을 건데. 그래서 집에도 보면 부모가 좀 잘하는 그 애를 말씀대로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면 좋아하면, 그죠? 그리 안 한 애가 지도 그렇게 하면 될 건데 그 사랑받는 그 동생이 미운 거예요.
그런 엄마 없으면 내가 사랑을 똑 차지할 건데, 그러고 자기 회개하면 될 건데, 그러지 않고 돌을 가지고 동생을 쳐 죽여버린 거예요. 죽이고 나니까 이게 정말 본능적으로 알잖아. 잘못했다는 거 알잖아, 그제요. 그리고 아버지 별 면목이 없잖아, 그제요. 그래서 집을 뛰쳐나가버린 거예요. 아담이 날이 어두워졌는데 이 가인도 안 오고 아벨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가인하고 찾아, 아무리 찾아도 없어. 아벨. 밤에 그냥 둘이 없네 그러고 잠을 자겠어요. 두 아들이 없는데, 그제요. 그래서 밤새도록 시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보니까 아벨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느 날 피투성이가 돼 죽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담이 그 아벨을 끌어안고요. 아벨. 그 다음에 뭐의 생각이 나죠? 하나님, 왜 우리 집에 있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 이 아들이 죽었어요? 왜 큰 아들은 나가고? 부르짖은 거예요. 막 부르짖는데 뭐의 생각이 나죠?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은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 전까지 이 아담이 죽음이라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물론 짐승을 죽일 때는 자기 아들이 죽은 건 아니었어, 그죠? 그 가죽옷을 입혀 줄 때도 그 의미가 뭔지를 그가 깊이 깨달지는 못. 자기 아들이 시체를 끌어안고 하나님,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부르짖는데, 선악과 네가 먹는 날에는 쫙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정말로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조했겠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정말로 강조해 주잖아. 근데 그 자녀가 제대로 들어 안 들어요? 그걸 근성으로 들어요. 그리고 아담이 그때 진정으로 회개를 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해줘. 그러고 낳았던 아들이 셋이에요. 그러고 셋을 놓고 나서 여러분이 그 다음 딱 쓴 게 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랬어요.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정녕 먹지 말라는 그 말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좋은 말을 할 때 깨달으면 제일 좋아요. 좋은 말을 할 때 못 깨달으면, 이 새벽기도 때 이렇게 좋게 설명해 줄 때 못 깨달으면요, 정녕 아들이 시체를 끌어안고 깨달아요. 그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좋은 말을 할 때 그냥 듣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걸 정 못 깨달으면 그 대가를 치부라고 깨달는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고는 그 제약이, 그 이후에 아담이요, 언제 그걸 깨달느냐? 그 셋으로 말미암아도 일어났던, 이제 자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하시고 그래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은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기 뭐 다 남자의 씨를 타고나요. 이런 생각, 아니 아담이 죄는 아담의 죄고 내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잖아요. 아담이 죄는 아담의 죄고 내 죄는 내 죄죠. 우리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옛날에는 우리나라 연좌제를 해서 자녀 있게도 그랬는데 요즘 안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아담의 죄가 내가 죄가 된다는 거잖아요. 아담은요 인류의 조상이고 씨예요. 씨가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도 원치 않던 그 죄의 씨를 타고 나고 남자의 후손으로 오고 죄의 피가 내한테 흐르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과 같아요. 시골에 가면 땡감, 돌감 있잖아요. 이 돌감이 막 요런 게 돼요. 먹으면 탁고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놈을 뭐 좀 좋은 감을 맺게 하려고 막 거름을 주고 가꾸어 주고 잘 돌봐줘서 그러면 어떤 감이 열리죠? 땡감이 열려요. 그래서 더 많이 거름을 해주고 더 많이 가꾸어 주고 더 잘해주면요. 더 많은 땡감이 열려요. 여기 당감을 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종자를 바꿔야 돼요. 그 가지를 잘라버리고 당감을 쳐버려야 종자를 바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요, 이 종자를 바꿔주러 왔어요. 이 종자를 바꿔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해도 많이 배운 사람은 큰죄 짓고요, 적게 배운 사람은 적은 죄 짓고요. 저 그래 교육학을 할 때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교수들한테 이렇게 교육학을 잘 가르치면 선한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까? 어느 교수도 누구도 거기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선한 사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이분은 죄를 타고나질 않았어요. 남자의 씨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죄를 이 땅에서 지은 적도 없어요. 그러면 죽을 이유도 없잖아, 그죠? 죄의 삯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요. 그래서 그분으로 아니하고는 인류에 구원받을 어떤 사람도 없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셋도 그랬지만은 아담의 죄의 피를 타고 나서 안 타고 나서요. 타고 나서요. 그리고 그 후손들도요. 결국은 이 죄를 범하고 다 멸망 가운데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담의 후손 중에 에녹이라는 후손이 있어요. 아세요? 근데 이 에녹을 보면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머두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나서 300년간 동행을 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도 머두셀라를 하나 놓으면은요 동행할 수 있어요. 이게 비밀인데요. 이 머두셀라라는 이름 자체가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이 끝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이가 죽으면 세상이 끝이라. 여러분도 죽고 이 세상 전체가 멸망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아이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아이가 다칠까? 병이 들까? 교통사고 날까? 이 아이를 진짜 보호해야 돼요. 그 아이를 쳐다보고 그러다가 에녹이 1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천국으로 데려갔어요. 이 머두셀라의 아들이 누구냐면 라멕이에요. 라멕의 아들이 누구냐? 노아예요. 근데 노아는 태어나서 자기의 할아버지가 머두셀라인데 머두셀라가 하는 말이 이 내가 죽으면 세상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는 자기 할아버지가 죽으면 세상이 끝이잖아요. 그래서요 노아가 결혼을 안 해요. 왜요? 결혼해도 죽어요. 뭘 해도 죽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죽으면 자기도 죽고 끝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결혼을 제일 늦게 한 사람이 노아예요. 몇 세에 하느냐? 노아가
500년 동안요 자기 할아버지 머두셀라를 다 쳐다보고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 할아버지가 죽으면 끝이니까. 그리고 왜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노아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노아의 믿음을 보고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에요. 그리고 방주를 지어라 그런 거예요. 노아 500세가 되었을 때. 그래서 노아가 너무 기뻐서 누구를 찾아갔냐면 무두셀라를 찾아가는 자기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나님이 저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이 무두셀라가요, 살 수 있는 길이 자기가 죽으면 끝인데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자기 아들 라멕이잖아요. 라멕 자기 그 자손들 다 모아가지고 방주를 지은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이 노아 가족 8명이 방주를 지었다 그러는데 제가 수학을 좀 할 줄 안다 그랬잖아요. 축구 경기장보다 더 커요, 이 방주가. 노아의 아들 8명 방주 못 지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젊은이들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큰 그걸 어떻게 노아. 근데 노아가 자 500세가 돼서 결혼을 해요. 여러분 결혼하면 아이가 그냥 쭉쭉쭉 해가지고 바로 그냥 며칠 만에 커요. 노아도 1년 만에 아이를 낳아줘요. 셈을, 그죠? 그리고 바로 또 생겨요. 또 좀 있다가 자 그러면 함을 낳아, 그죠? 그 다음에 야벳을 낳아요. 그러면 이들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몇 년은 자라야 일을 하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15년은 자라야 돼, 그죠? 그러면 500세가 돼서 방주를 지어라 그랬는데 그 아이들 15세까지 자랄 때까지 노아의 부부 둘이서 가서 일했을까요? 둘이서 지게. 그러면은 15세에 결혼을 한다 그래도 자기 며느리까지 일을 하면 15년, 그리고 동생들까지 하려면은 한 20년 뒤에부터, 그럼 80년밖에 못 지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노아는 방주 짓는데 자기 할아버지 머두셀라는 도시락 싸가지고 꽃 구경 다니고 단풍 구경 다녔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면 자기 아버지 라멕은 놀러 다녔을까요? 노아는 방주 짓고. 그래서 성경을요 연구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제가 나이를 다 계산을 해본 거예요. 머두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요. 자기 아버지 라멕은 홍수 일어나기 5년 전에 죽어요. 이 머두셀라가 라멕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을 다 데려와서 이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가 거의 지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한 명씩 한 명씩 데려가셔서,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까지 다 써놓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의 딱 힌트를 준 게 라멕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5년 전에 죽어요. 그러면 5년 전까지, 죽기 전까지는 방주를 짓는데 자기 아버지도 도와줬을 거예요, 그죠? 근데 또 재밌는 힌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방주를 다 짓는데 이 노아의 홍수가 인류의 모든 것이 물에 잠겨버리잖아요. 이 노아의 배는요, 키가 없어요. 자기가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뭐 어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망망대해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이 천하를 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역청을 안팎으로, 우리 성경에는 안팎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은 inside, outside, 암과 밖을 완전히 칠을 하라는 거예요. 요만한 바늘구멍 하나만 있어도요, 그 방주에 물이 다시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방주를 다 만들고 역청을 진짜 완전히 칠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완전히 칠을 해요. 조금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1.1에 그러면 조금이라도 구멍이 나면 다 죽는 거예요. 인류가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만들겠어요?
신앙은 대충 만들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1.1 핵이 그름이 없이 반드시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 연구를 하고 좀 깊이 생각을 해야지, 묵상을 해야 돼요. 그냥 뭐 안박을 치라라 그랬다 넘어가 버리면 이건 여러분 성경을 못 깨달아요. 성경 그래서 묵상하고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 가만히 생각하니까 방주를 다 그래서 만들어서 노아의 가족 8명이 들어가서 그리고 안팎으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역청을 다 칠을 했어요. 그런데 칠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예요? 아니 빨리 이야기해봐요. 출입문, 출입문. 이 짐승들이 다 들어와야 되는 대로 출입문이 컸잖아, 그죠? 코끼리도 들어오고, 이 뭐 사자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야 되는데, 출입문. 그런데요, 그 방주가 다 방주를 짓고, 하나님이 문을 닫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문틈은, 문은 칠을 해야 돼, 안 칠을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안에는 누가 칠했겠어요? 노아의 가족이 들어갔으니까, 그죠? 그래서 안에 7일 동안 3번을 7일 할 수 있도록 7일 여유를 준 거예요. 문이 닫히고 나서 7일 후에 홍수가 일어나요. 그 7일 동안 안에서 역청을 7일 한 거예요. 근데 안에만 칠하면 돼요? 안 돼요? 아웃사이더도 칠하라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바깥은 누가 칠하죠?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바깥에 누가 칠하냐면요, 머두실라가 칠해요. 머두실라를 마지막에 노아의 가족을 엮고 머두실라가 마지막 문을 닫아줬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자기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 우리하고 같이 방주 들어갑시다. 그랬을까 안 했을까요? 아, 여러분은 그 봐, 여러분만 쏙 들어가고 여러분 할아버지 방에 죽든지 말든지 홍수가 일어날 건데 내버려 두겠어요? 아니죠. 할아버지 방주 같이 들어갑시다. 노아는 자기 사명이 뭔지를 알았어요. 노아는, 노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지만은 이 머두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은 방주 짓고, 참, 그 십자가를 짓고, 그 달리고 싶어서 안 달리고 싶어서요.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세 번이나 가서 기도, 하나님,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이 인류를 구원하려면 그 십자가를 져야 돼, 그죠?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없어. 그래서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도망갈 수도 있고 그 죽음을 피할 수도 있어서, 그죠? 그런데 죽음을 피하지 않고 그 로마 군병들이 잡으러 오는데 그냥 잡혀가요. 능력이 없어서 잡혀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건세도 있고 취할 건세도 있다는 거예요. 머두셀라가 노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야, 내 사명은 여기까지야. 내가 죽는 날 이 인류가 멸망한다 그랬어. 자기 사명이 어디까지.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그 손자 가족을 8명을 이어주고 문을 마지막 닫아준 거예요, 바깥에서. 그리고 내가 바깥에서 역청을 칠해주지 않으면 너희 가족도 살 수가 없고 인류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 너희들은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잘 살아. 그리고 7일 동안 바깥에서 머두셀라가 역청을 치를 세 번을 한 거야.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으신 거야. 죽자 우르렁 깡깡깡깡 하고 홍수가 쏟아진 거야. 성경은 그냥 날을 계산해 보면은 죽는 해에 홍수가 일어나요. 그런데 조금 더 묵상해 보면요, 죽는 날 홍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머두셀라가 죽지 않고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는 인류가 구원될 길이 없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돌아와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저 북한이, 저 열방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지도 몰라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순종 안 하면 다른 민족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새벽에 부르는 거예요. 먹고 사는 데만 관심 가지지 마. 그거는 내가 대결해. 하나님의 나라 허를 구해.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 인류가 살 길은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 천하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마. 성령을 받아.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순교자, 이 머두셀라처럼 순교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 그러나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 내 자식도 구원하기 힘들고 내 가족도, 내 집안도, 나라도, 민족도, 열방도 구원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한 길이 있는데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 가족을 살고 인류가 사느냐 죽느냐가 우리가 성령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정.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거야. 자, 자, 머두셀라가 그 방주를 짓는데요, 대충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철저히 하나하나들을요 지어야 돼요. 역청을 칠하는데 그 큰 방주 대충 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철저히 하나도 구멍 없이 칠해야 돼요. 마지막에 그것도요, 자기가 이제 죽음이 다가왔잖아, 그제. 그런데도 오 힘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완전하게 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안에 있던 우리도 구원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온 힘을 다해서 십자가를 치지 않았다면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다 엘레 엘리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야, 아버지야, 자기 온 힘을 다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뤘다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머두셀라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한 1.1이기 그림이 없어요. 여러분 이 한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어서 깊할 때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요. 그럼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묵상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연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고 대충 해야 되겠어요? 철저히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살리려면요, 이 한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렇게 깨달는 게 복이에요. 그러 안 하면요, 자식 대가 지불하고 깨달아요. 아담처럼. 그러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은 그냥 조만 할 때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좋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도 전혀 안 들으면요, 결국은 대가를 지불하고 깨닫는, 그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제 저녁 가르쳤잖아요. 그냥 바짝 엎드려요. 그냥 딱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야 살 길이 열려요.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솔직히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요. 저는 전해드렸고요. 안 하면요, 억지로 바짝 엎드려서 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냥 엎드려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멘.
제가 이걸 깨달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인생은 고난을 안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억지로 받는 고난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요, 저도 우리 팀들이 스스로 받으면 돼요. 스스로 고난을 받으면 돼요. 아니, 고난을 즐기면 돼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는데 이 고난을 딱 짊어지고자 하면요, 그때부터는 이 고난 능력이 돼요. 앉으려고 하다가 치고 가는 것보다는요, 딱 짊어지고 하나님 능력을 받는 게 좋죠. 그래서 저는 미리 그냥 금식을 해요. 아니, 금식할 일이 생기기 전에 해요. 산에 가서 안 부러지질 그런 고난이 안 왔어요. 그냥 먼저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릴 이유가 없어요. 그죠? 아니, 여러분 자식을 기르는데 먼저 가서 엎드리는데 그 애 왜 때려요? 안 엎드리니까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하면 돼요, 그냥.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하고 신나게 에녹처럼 동행하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아침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아담처럼 그렇게 깨닫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에녹처럼 깨닫기를 원하고 이 머두셀라처럼 깨닫기를 원하고 내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서원호 같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